안녕하세요. 피라테TV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프렌즈 아기어 피치를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럼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볼까요? 먼저 어피치 얼굴인 복숭아 모양을 그려줘요. 귀여운 리본을 머리 위에 쏙. 크기는 너무 크지 않게 그려요. 리본 안에 물방울을 콕콕 그리면 더 귀여워 보여요. 하트 같은 입을 크게 그려볼게요. 입 위에 두 눈을, 볼에는 볼터치 톡톡. 이상하면 조금 수정해도 괜찮아요. 손부터 발까지 쭉 그릴게요. 아기 어피치 포인트인 이빨을 하나 그리면 연필로 스케치 끝! 네임펜으로 연필선을 따라 그리기를 시작할까요? 얼굴은 동글동글, 리본은 땡땡이 리본, 좋아하는 리본으로 해도 괜찮아요. 팔부터 몸 발까지 슥슥 그려줘요. 눈은 색칠, 웃는 입과 귀여운 이, 그리고 볼까지 그려주고 지우개로 연필선을 쓱싹쓱싹. 연필선을 깨끗하게 지워주면 색연필로 칠했을 때 깔끔하고 예쁜 어피치가 돼요. 빗자루로 지우개 가루를 쓸어줄게요. 저는 깨끗한 걸 좋아해서 쓸어줬지만 꼭 안 해도 돼요. 이제 재미있는 색칠 시간! 분홍색 색연필로 어피치 얼굴을 쓱쓱, 살살 선을 넘어가지 않게, 입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서 색칠. 꼼꼼하게 몇 번 더 칠해주고 볼을 진하게 색칠해줄게요. 하늘색 색연필로 리본을 칠해줄게요. 땡땡이 무늬를 피해서 조심. 입안은 갈색 색연필로 이를 피해서 색칠을 해줘요. 우와! 귀여운 어피치가 완성됐어요. 다들 오늘 아기 어피치 그리기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네, 저도 재미있었어요. 유튜브 구독하기와 알림 버튼을 눌러주면 재미있는 그림을 더 빠르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그림 그리기에서 만나요. 안녕!